다이어트에도 지방이 안 빠지는 분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살이 잘 찌는 분들은 몸에 지방 대사가 무너져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분들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꿔야 진짜 살을 잘 뺄 수 있습니다. 딱 한 달만 노력하면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을 저장하지 않는 몸 만들기, 식욕이 줄어드는 몸 만들기, 운동을 안 해도 살 빠지는 몸 만들기. 살이 찐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말 고무줄처럼 금방 살이 잘 빠지는 사람이 첫 번째, 아무리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해도 몸무게가 그대로인 사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라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몸이 고장난 상태, 지방이 잘 쌓이는 상태입니다.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첫째,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분명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음식이 당깁니다. 둘째, 운동을 하더라도 체지방 감소가 굉장히 더뎌요. 지방을 못 쓰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체지방 감소가 더디다면 이 방법을 적용해보세요. 첫 번째, 탄수화물 섭취량 조절하는 겁니다. 이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함인데요. 지방이 잘 타지 않는 몸의 가장 큰 특징은 인슐린 저항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몸무게에서 갑자기 5, 6kg가 불어난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뭐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잖아요. 이 경우는 대사가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이랑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몸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바로 지방으로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평상시에 탄수화물을 자주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이 자꾸만 나와서 우리 몸이 인슐린에 무뎌지게 되는데요. 결국 인슐린이 고장나게 돼서 조금만 먹더라도 바로 인슐린이 분비되고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인슐린이 고장났기 때문에 먹어도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쓸 수 있는데도 자꾸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맨날 야식 먹고 탄수화물 먹으면 야근에 추가 근무까지 하게 하는 인슐린 분비를 낮출 수 있도록 인슐린이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탄수화물의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할 때 분비가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2-3끼 정도로 탄수화물 섭취 빈도를 제한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섭취를 잘 해주는 걸 권장하지만 이렇게 지방이 잘 타지 않는 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분들, 다이어트 첫 주에는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빼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이어트 시작을 했을 때 그 주에는 하루에 한 끼만 탄수화물을 드시거나 혹은 적은 양의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인슐린이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이어트 1주차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과 빈도를 올려가면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게 몸을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진짜 식욕을 조절하는 건데요. 살이 진짜 찌면 찔수록 못 멈추는 기차처럼 점점 식욕이 조절 안 되는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고장납니다. 원래는 음식을 먹으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분비돼서 그만 먹어, 배불러 라는 신호를 주는데요. 분명히 다 먹었는데 배부른데도 계속 단 음식에 당기는 분들, 눈앞의 음식을 배부름과는 별개로 먹어치우게 되는 분들은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렙틴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포만감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흑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렙틴을 고쳐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거는 바로 천천히 먹기입니다. 포만감을 유발하는 렙틴은 식사 시작 후 20분 후부터 분비가 되는데요. 렙틴이 고장났는데 식사 속도까지 빠르다면 배부름을 느낄 틈도 없이 바로 다음 음식을 입에 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저를 믿고 딱 식사 시간을 20분으로 조절해보세요. 진짜 스탑워치를 켜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을 잘 챙겨주는 겁니다. 진짜 잠을 못 자고 밤샌 다음에 식욕 어마어마하게 당기는 경우 해보지 않으셨나요? 렙틴은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릴수록 렙틴 분비가 줄어드니까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필수입니다. 실제로 하룻밤만 못 자도 배고프다는 신호를 주는 그렐린이 급격히 분비되기도 했고, 연구에서 수면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550칼로리 이상을 더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잠은 꼭꼭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햇볕을 쐬면서 30분 이상 걷기인데요. 너무 과한 신체 활동 말고 30분 정도의 걷기는 렙틴 분비를 자극해서 식욕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작은 움직임이 지방을 태웁니다. 흔히 지방을 태운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고강도 운동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방은 오히려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에서 사용이 됩니다. 갑자기 살이 찐 사람들은 움직이는 활동량이
쭉 떨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몸은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운동 강도가 낮을수록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몸을 써야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되는 거예요. 체내 대사가 무너진 분들은 대부분 일상 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대부분 차나 지하철 타고 출근, 걷는 거는 최소화, 사무직이고 퇴근하고 운동 안 하고 집에 누워서 밥 먹고 넷플릭스 보고 거의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큰데요. 저도 직장인으로서 너무 공감하지만 이 부분을 바꿔줘야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여 주시고요. 직접 설거지하고 걷고 계단을 오르면 하루에 약 120칼로리 정도를 더 소모하게 되는데요. 러닝머신으로 30분 정도를 걸을 때 태울 수 있는 칼로리입니다. 1년에는 약 5.4kg를 감량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 자잘하게 움직이는 분들은 아닌 분들보다 하루에 소모칼로리가 3배 이상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작은 움직임부터 몸을 잘 사용해줘야 녹슬지 않고 지방을 잘 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체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하루에 2200칼로리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자잘한 움직임을 생활 속에서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지방이 잘 타는 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봤어요. 듣고 나서 별거 없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별거 없는 것도 지키기 힘든 게 저희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작은 부분부터 내 몸을 위해서 챙겨주시고 또 오늘 영상 뒤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은 좀 강도가 낮은 저희 온라인 PT 회원님들 중에서도 초급반 영상을 다뤄봤거든요. 따라해보시면서 건강한 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몸 만드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전신 진행해볼 예정이고요. 덤벨, 루프밴드, 폼롤러, 스텝박스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덤벨, 루프밴드, 폼롤러, 스텝박스. 먼저 스텝박스를 준비해주시고 스트레칭 가볍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스텝박스 챙겨주시고요. 없으시면은 맨 바닥에서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박스 챙겨주시고 없으시면은 맨 바닥에서 진행할게요. 네, 먼저 한쪽 다리를 무릎을 세워서 올려주시고 뒤에 다리 구부려둔 상태에서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말아놓고 앞으로 쭉 밀어주면서 앞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10번 밀어주겠습니다. 가볼게요. 골반을 살짝 말아서 앞쪽으로 하나, 쭉 밀어주실 거예요. 둘, 셋. 네, 성은님 좋습니다. 네, 기은경님도 좋아요. 다섯. 은정님도 그대로 쭉 여섯, 밀어주실게요. 앞쪽 허벅지 늘어나시게끔. 일곱. 예진님도 살짝 조금 더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덟. 골반을 살짝 안으로 말아놓은 상태에서. 그쵸? 아홉. 현아님도 좋아요. 열. 반대쪽 동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세워주시고 무릎 세워주시고 앞쪽 허벅지 스트레칭. 하나, 자, 둘. 스텝박스 없으시면 맨바닥에서 진행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셋. 골반 살짝 말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쭉 밀어주실게요. 다섯. 그래서 앞쪽 허벅지뿐만 아니라 여섯. 발목이 조금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곱, 발목까지도 좀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운동이기 여덟, 때문에 좀 운동 전에 진행해주시면 도움이 아홉, 많이 되실 거예요. 열. 좋습니다. 네. 스텝박스 준비해주시고 저희 힙하이크 동작 해볼 거고요. 덤벨 무거운 거 두 개 들어주시고 스텝박스 위에 올라가 주실 겁니다. 네, 스텝박스 챙겨서 위에 올라가 주실 거고 중둔근을 타겟하는 운동을 해볼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살짝 이쪽 발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도록 뭔가 책이라던가 두꺼운 책 같은 거 밟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밟아주신 상태에서 발끝은 살짝 들어주시고 천천히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보냈다가 위로 옆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아래로 내렸다가 밀어주고 옆으로 그래서 실룩실룩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로 보냈다가 밀어주고 보냈다가 밀어주고 이렇게 중둔근에 자극을 주는 동작 좌우 2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골반 살짝 밀었다가 실룩. 하나, 둘,
성은님 그대로 옆으로 쭉 네. 실룩 올려주시고요. 네. 은경님 골반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다섯.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무게 실어서 받았다가 여섯. 그렇죠. 김인정님도 너무 좋습니다. 여덟. 예진님도 그대로 옆으로 받았다가 실룩. 그렇죠. 골반의 움직임을 옆으로 쭉 밀어주시는 열. 거예요. 하나. 네, 현아님도 그대로 받았다가 옆으로 실룩. 셋. 네. 네. 그쵸, 받아서. 다섯. 여섯. 네, 스텝박스 또는. 일곱. 뭐 책이나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마지막. 열. 자, 반대편.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대쪽 발은 살짝 뒤꿈치를 들어주시고 엉덩이를 옆으로 뺐다가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없으신 하나, 분들은 둘. 네, 다미님 그렇게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셋. 넷. 다섯. 네, 0751님. 여섯. 좋습니다. 일곱. 조금 더 살짝 더 골반을 여덟, 밀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더. 아홉. 열. 네, 현아님 좋아요. 하나. 둘. 예진님도 좋습니다. 셋. 약간 어느 정도 넷, 무릎이 조금 사용되긴 하지만 무릎을 사용한다는 다섯, 느낌보다는 조금 더 골반을 밀어 올리면서 올려주셔야 여섯, 돼요. 일곱. 민정님 좋아요. 여덟. 김은경님 골반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아홉. 마지막. 열. 마치셨으면 덤벨을 하나를 내려주시고 저희가 비대칭으로 하는 스쿼트를 연결해 볼 거고요. 한쪽 발은 스텝박스 위에 올려서 살짝 높이를 높여주시고 반대 발은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내려가는 형태의 스쿼트를 진행해 보실 거예요. 보폭은 똑같이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내려가시면서 깊숙이 눌렀다가 올라와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쪽 땅 20개씩 또 가볼게요. 준비 시작. 네, 없으시면 그냥 일반 스쿼트 진행해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네, 성우님 좋습니다. 그대로 무릎 안쪽으로 모이지 넷, 않게끔 잘 받아주시고요. 다섯. 네, 은경님. 여섯. 네, 좋아요. 받아서. 민정님 일곱, 상체 각도 잘 세워주신 거 너무 좋고요. 여덟. 네, 예진님도 그렇죠. 아홉. 열. 현아님도 좋습니다. 하나. 복부에서 복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부만. 둘. 07151님도 그렇죠. 셋. 허리가 살짝 말리는데 살짝만 복부 넷, 잡아두신 상태에서 가슴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네, 다미님도 좋습니다. 일곱. 여덟. 지난주보다 훨씬 더 그 왼쪽 열리는 게 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열. 반대쪽으로도 20개. 요렇게가 네, 한 세트입니다. 네. 준비. 올라가 주신 상태에서 비대칭 스쿼트. 자. 하나. 네, 수연님 무릎만 살짝 열어주시면 둘,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셋. 넷. 네, 은수님. 네, 좋아요. 다섯. 네, 현아님 살짝만 여섯, 더 복부 잡아서 상체 말리지 일곱, 않게끔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네, 예진님도 아홉. 고관절 접어서 잘 앉아주고 있으십니다. 열. 민정님 스텝박스 높이 높으신데도 하나, 너무 잘하고 있으시고요. 둘. 네.
셋. 민경님도 무릎 안으로 너무 모이지 않게끔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으로 살짝 열어주신 느낌으로. 그렇죠. 다섯. 네, 여섯. 성원님도 좋습니다. 일곱. 네. 여덟. 두 개만 더. 네. 아홉. 같이 마지막. 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열. 네, 이렇게 한 세트 더 해보실 거고요. 수분 섭취 한번 해주시고 한 세트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힙 하이크 먼저 진행할 거고요. 네. 네. 스텝박스 위에 올라가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텝박스 없으신 분들은 지금 책 또는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네, 한쪽 다리 당겨 놓으신 상태에서 시작. 벌어서 하나. 네, 뒤꿈치 들어주시고 둘.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넷. 네, 성원님 조금 더 위에 지지한 다섯. 다리를 더 옆으로 뺐다가 여기를 안으로 여섯. 이렇게 쑥 넣어주는 느낌에 가져가 주시고 여덟. 은경님은 덤벨을 든 상체가 말리지 아홉.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실 거고요. 열. 하이크 동작 자체 좋습니다. 하나. 고관절이 접혀져 있기 때문에 아랫배 힘 풀리지 둘. 않게 잘 잡아주실 거고요. 김민정님 자세 셋. 좋으세요. 넷. 엉덩이 위치도 좋아요. 다섯. 조혜진님 무릎 많이 여섯. 앞으로 구부러지면 앞쪽 허벅지 자극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일곱. 살짝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여덟. 해볼까요?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아홉. 열. 네. 반대편 동일하게 지지해 주시고 반대다리 세워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준비 시작. 하나. 현아님 자세 좋습니다. 둘. 셋. 넷. 발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다섯. 앞쪽으로 살짝 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아님. 네, 다섯. 좋아요. 일곱. 양은수님도 자세 좋으시고 여덟, 지지한 발이 좀 책에 외곽 쪽으로 나오면 반대발을 좀 뻗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열, 안쪽으로 더? 아니요, 반대쪽. 하나, 네, 맞아요. 그쪽이면 더 편하실 거예요. 둘. 셋. 김수현님도 좋습니다. 약간 넷, 무릎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느낌보다는 수현님 엉덩이를 다섯, 옆으로 미는 느낌을 조금 더 가져가 주세요. 네, 여섯, 좋아요. 다미님 책이 일곱, 없는데도 너무 잘하고 있으시고 여덟, 드러낼 때 살짝 훅 드는 느낌보다는 아홉, 지그시 밀어내주세요. 열. 자, 덤벨 하나만 잡아주신 상태에서 비대칭 스쿼트 진행해볼게요. 한쪽당 20개씩. 자, 준비 시작. 비대칭으로 하는 스쿼트 하나. 성우님 기분 좋습니다. 셋. 스텝박스 위에 올려둔 다리에 발가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가락 넷, 잘 눌러주실 거고요. 다섯. 네, 기은경님 보폭 좋으시고 여섯. 밀어낼 때 스텝박스 위에 올려둔 발 뒤꿈치를 일곱, 강하게 밀어내실 거예요. 좋아요. 여덟. 아홉. 김민정님 보폭 좋고요. 밀어내는 자세도 좋습니다. 열. 하나. 네, 조혜진님 턱 살짝 당겨두시는 거 좋고 둘. 앉을 때 엉덩이로 눌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셋. 현아님 엄지발가락 쪽 조금 더 눌러주시고 넷. 다섯. 네, 은수님 발가락 조금 닫아주시고 여섯. 일곱. 다미님도 발 각도가 많이 열려있는 편이어서 조금 닫아주셔도 돼요. 여덟. 네, 좋아요. 김수현님 시선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체 정면 볼 겁니다. 열. 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수현님 일어나면서 스텝박스 위에 올려둔 다리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조금 더 잡아주시고 다섯. 여섯. 다미님 깊이 아주 좋습니다.
일곱. 일어날 때 무릎을 너무 쫙 펴는 느낌은 조금만 빼볼게요. 여덟. 아홉. 네, 좋아요. 열. 은수님 내려가면서 무릎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조금 더 잡아주실 하나. 거고요. 무릎 좌우로 흔들거리지 않게 일어나면서 살짝 모이죠. 둘. 그거 조금 더 벌려주셔야 되고 일어나면서 그렇죠 지금처럼 해주셔야 돼요. 셋. 인경님 넷. 상체 많이 숙여지지 않게 조금 더 세워주시고. 다섯. 효진님 깊이 좋습니다. 여섯. 현아님도 자세 안정적이에요. 일곱. 민정님 무릎 너무 밖으로 벌어지지 않게 조금 더 잡아주시고. 여덟. 성우님 깊이 조금만 더 앉아보겠습니다. 네, 아홉. 그 정도 아주 좋아요. 네, 그 정도. 열. 네. 다음으로는 저희 좁은 보폭의 스쿼트 해보실 거고요. 쉬시면서 설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발은 가깝게 모아주실 텐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주먹 한 개 혹은 완전히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안쪽 허벅지에 힘을 살짝 주신 상태에서 허벅지를 모아주시고 덤벨 들어서 상체 세워주시고 무릎은 밀면서 벌어지지 않게 모으는 힘 주시면서 내려갔다가 위로 밀어주는 형태 내로우 스쿼트 가보실 겁니다. 내로우 스쿼트 20개 진행해 보실 거고요. 준비되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좁게 설정해 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네, 성우님 좋습니다. 대신 앉아주실 때 조금 속도가 빨라서 조금만 네 지금처럼 제어해서 내려갈게요. 셋. 너무 빨라지면은 순간적으로 좀 무릎에 부하가 많이 실릴 수 있어서. 네. 네 은경님 너무 좋습니다. 다섯. 자, 상체 계속 유지. 그렇죠. 여섯. 김민정님도 너무 좋고요. 앉을 때 화 앉는 것만 살짝만. 네, 네 지금처럼. 여덟. 네, 조혜진님도 범위 너무 아홉. 좋습니다. 네, 현아님 잘하고 열. 있으신데 그렇다 너무 과도하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 딱 거기 지금 네, 지금 유지해서. 둘. 네, 은수님 좋습니다. 셋네 수현님도 최대한 무릎 잡아주시면서 그렇죠 다섯 그리고 상체가 너무 말리지 않게끔 살짝만 네, 가슴 살짝 여섯,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네, 다미님 좋습니다 여덟 마지막 일어나실 때 무릎만 아홉, 너무 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 네, 거기까지만 네, 좋아요 열. 네. 네, 한 세트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네. 호흡 한번 골라주시고, 네, 연속으로 스쿼트 하니까 힘드시죠? 자, 준비. 다시 스탠스 내로우로 잡아주시고, 자, 20개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수현님 좋습니다. 상체 열려있는 거 좋고요. 다미님 무릎 살짝 셋.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앉아주시면 상체 좀 더 세우실 수 있고요. 넷. 성우님도 깊이 너무 좋습니다. 여섯. 조혜진님 일어나실 때 엉덩이를 미는 힘을 조금 더 사용해 주시고 그렇죠, 무릎 펴는 힘을 살짝 줄일 거예요. 그래야 앞쪽 허벅지 힘을 줄일 수 있어요. 여덟. 편안히 무릎을 살짝 더 밀어주셔야 상체 세우기가 수월하실 것 같고요. 네, 발끝보다 열. 더 나가도 돼요. 내로우 스쿼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기은경님 오른쪽 어깨 살짝 떨어지니까 올려주셔야 둘. 되고요. 셋. 턱 살짝 당겨주시고. 넷. 양은수님 자세 너무 좋고요. 아래에서 살짝 멈춰주실 거고요. 다섯. 민정님 무릎 좌우로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섯 오른쪽 발이 조금 나와 있는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확인해 일곱, 보시겠어요? 엄지발가락 위치가 여덟 두 개 더 아홉 마지막 열 네
레로우 스쿼트는 기본적인 스쿼트보다 이 종아리 앞쪽 근육이랑 안쪽 허벅지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은 저희 런지랑 니업을 가보실 텐데요. 스텝박스를 발 뒤쪽에 두시고 무게중심에 더 앞으로 실어주는 형태로 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박스 네. 가로로 놔주시고요. 한 다리는 앞에 지지해 주신 상태에서 덤벨은 지지한 발 쪽에 두어주시고 스텝박스 위에 다리를 올려주실 텐데, 이 런지로 내려갔을 때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질 수 있는 위치에 발가락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스텝박스를 지지해 주시면 돼요. 보폭으로 따지면 발로 두 발 정도 떨어진 위치에 앞발을 지지해 주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앞쪽에 디딤발에 무게중심을 주면서 일어나 주실 거고, 다시 디딤다리에 무게를 주시면서 앉아 주실 거고, 이렇게 20개 진행해 볼 거고요. 오른쪽 왼쪽 가볼게요. 준비 시작. 자, 하나. 네, 성우님 좋습니다. 둘. 무게중심을 살짝만 더 앞발에다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네, 은경님. 네. 앉아주시는 건 좋은데 약간 지금 뒷다리랑 봤을 때 다섯. 뒷다리가 조금 이제 정면 골반보다는 살짝 더 빠져있어서 네, 그거 조금 맞춰줘서 가볼게요. 일곱. 네, 네, 지금 좋습니다. 여덟. 네, 민정님 좋아요. 아홉. 앞발 위치 아주 살짝만 앞으로 가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열. 네, 예진님도 잘 앉아주시는데 하나. 약간은 무릎이 앞으로 밀린다는 느낌이 조금 있으셔서 둘. 네, 앞발을 조금만 더 앞으로 보내주시고 셋. 네, 하고 약간은 골반을 접어서 마치 무릎 앞에 네. 벽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지금처럼요. 다섯. 골반 접어서 내려가는, 그렇죠. 조금만 더 무릎 통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 안 밀리게. 일곱. 네, 현아님 좋습니다. 여덟. 수현님도 앞다리 위치를 조금 더 앞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 네. 반대쪽. 반대쪽. 준비. 시작. 네. 수현님도 지금 약간 하나. 무릎이 조금 앞으로 밀리고 있어서 골반을 둘. 조금 더 접어서 앞에 벽, 무릎 앞에 벽이 셋. 있다 생각하고 딱, 그쵸, 지금처럼요. 지금 네. 좋아요. 네, 지금 보면은 다섯. 무릎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살짝만 바깥으로 살짝만 여섯. 열어주세요. 네, 좋아요. 일곱. 다미님은 뒷다리 조금 더 보내주시면 좋을 여덟. 것 같아요. 살짝만 더 보내주시고, 마찬가지로 아홉. 지금 앉아주시면서 상체가 조금 말려서 약간은 골반을 열. 약간 오리궁뎅이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네, 그 상태 유지해서 네, 지금 좋아요. 지금 유지. 둘. 그 상태에서 중심만 살짝 앞발에다 실어 놓을게요. 앞발 셋. 뒤꿈치로 일어나는 느낌으로. 네. 성원님 좋습니다. 다섯. 앉는 범위만 조금 더 깊게 앉아주시면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여섯. 네, 은경님도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조금만 더 열어두는 느낌. 여덟. 두 개만 더. 예진님도 무릎이 앞으로 안 밀리게 지금처럼요. 계속 신경 열. 써주셔야 돼요. 네. 저희 런지 네. 한 후에 니업으로 바로 니업 이제 가실 거예요. 이제 한쪽당 40초 가볼 거예요. 네. 앞에 다리 스텝박스 위에 올려서 무릎 구부려서 무게중심 고정해 주시고 니업하면서 팔은 내려주겠습니다. 준비. 네, 준비해 주시고요. 40초 갈게요. 시작. 자, 그대로. 네. 가면서 몸을 조금 더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가실게요. 골반 접고. 네, 은경님 살짝만 골반 살짝 접어준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네, 예진님도 그렇죠. 네, 20초만 더.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네. 반대쪽 준비. 네. 시작.
자. 수연님도 뒷다리를 바닥 찍었다가 갔다 올라오실게요. 그리고 약간 보폭을 조금 더 넓혀줘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더. 네, 20초. 은경님 무릎 안으로 안 보이게 조금 더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네. 한 세트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는 이 동작이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을 한번 불태워보시죠. 네. 이렇게 한 발로 하는 게 좀 생각보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발 두실 때 약간 이제 이 범위가 많이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차렷하신 상태에 딱 골반 넓이 유지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약간 앞뒤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네 좋아요. 한쪽 딱 20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네, 성우님 왼쪽 발가락 눌러주시고 셋 넷 깊이 아주 좋습니다. 다섯 인경님도 여섯, 무릎 살짝 뒤로 밀어내주시고 좋아요. 일곱 여덟 민정님 깊이 너무 좋고요. 아홉 엉덩이 고관절도 눌러주시는 거 좋고요. 열 하나 예지님 상체각도 살짝 세워주셔도 좋고요. 둘 셋 현아님도 깊이 좋습니다. 넷 다섯 은수님 뒤에 발에 살짝 힘 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네, 수현님 바로 연결해서 여덟, 앉아주시면 가장 좋아요. 일어나서 바로 아홉 그쵸. 다미님 상체 굽고 있어서 조금만 더 세워보겠습니다. 반대쪽 준비 시작. 하나 둘 임수현님 자세 셋, 좋습니다. 넷 다미님 뒤에 발로 조금 다섯, 덜 도와주면 가장 좋고요. 여섯 일곱 임수현님 무릎 밖으로 살짝 더 벌려주시고 여덟 아홉 열 영호수님 좋아요. 하나 하나님 무릎 조금 더 뒤로 빼는 둘, 느낌으로 앉아주시고 셋 넷 주혜진님 깊이 다섯, 좋습니다. 여섯 일곱 은경님 무릎 살짝 밖으로 벌려주셔야 여덟, 돼요. 일어나면서 모이니까 아홉 성우님 자세 아주 열, 좋아요. 깊이만 한 10cm 정도 더 앉아야 합니다. 니업 가볼게요. 40초씩 한쪽 다 40초씩 자 준비 골반 눌러 놓으신 상태에서 시작. 핫둘 핫둘 좋아요. 민정님 무릎 조금만 더 밖으로 보내주시고 지금 내려갈 때 무게중심 뒤로 빠지거든요. 뒤에 발 굳이 바닥에 안 닿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앞발에 계속 있을 수 있게. 은경님도 무릎 벌리고 상체 중심 조금 더 숙여주실 거예요. 성우님 좋습니다. 속도만 살짝 올려볼 거고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반대쪽 자, 준비 시작. 네, 주혜진님 깊이 좋고요. 상체 각도 좀 더 숙여주실 거고요. 현아님 자세 너무 좋습니다. 무릎 구부리면서 엉덩이 뒤로 계속 눌러주셔야 엉덩이 자극이 가실 거고요. 김수현님도 내려갈 때마다 엉덩이 살짝 빠지니까 그거 조금 더 잡아주셔야 되고 양은수님 무릎 각도 밖으로 좀 더 열어주시고 다미님 좋아요.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이제 저희 상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밴드 잡아주실 거고요. 이제 날개뼈가 뜨거나 어깨가 말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루프 밴드를 활용한 웜업을 진행하고 나서 운동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밴드 없으시면 세라밴드를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손목 부분에 루프 밴드를 잡아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약간 푸시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팔꿈치를 접으면서
루프밴드를 가슴 쪽으로 가져왔다가 날개뼈를 그대로 뒤로 충분히 밀어내면서 끝까지 뽑아주실 텐데 이때 어깨가 너무 들리지 않도록 어깨 눌러주시고 앞으로 쭉 펀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복부 힘 잡아주시고 모았다가 앞으로 쭉 이렇게 15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계속 벌리는 힘 넣어주실 거예요. 벌려서 앞으로 쭉 밀어주실게요. 하나. 둘. 성은님 앞으로 밀 때 더 밀어주셔야 돼, 앞쪽으로. 날개뼈를 딱, 그렇죠, 지금처럼요. 민정님도 그대로 네. 끝까지 쭉 밀어주세요. 조금 더 뽑아서 밀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예진님도 범위 유지해서 그쵸 거기까지 여덟, 밀어주셔야 되는데 어깨는 조금 눌러주셔야 돼요. 아홉. 네, 수현님도 계속 팔 벌려두던 힘 계속 가져놓으신 열, 상태에서 조금 더 끝까지 밀어주세요. 하나. 네, 현아님 좋습니다. 둘. 네, 다미님도 조금 더 끝까지 더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은수님도 마지막 구간에서 조금 네. 더 날개뼈 앞으로 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네. 이렇게 한 세트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등 뒤가 뻐근한 느낌이 들어야 되고 승모근에 혹시 느낌이 들어간다면 어깨를 더 누르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밀어주셨을 때 등이 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셔야 돼요. 네. 자, 준비. 시작. 쭉 받았다가 하나. 성우님 좋습니다. 앞으로도 펀치하듯이 쭉. 둘. 뱉으면서. 좋아요. 셋. 네, 민정님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넷. 어깨를 뒤로 돌려서 계속 넣어주는 힘 그쳐주셔야 되고요. 다섯. 조혜진님 밀어내실 때 그냥 팔을 밀어낸다기보다는 여섯. 등을 앞으로 쭉 밀어내서 여기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게 날개뼈가 일곱. 멀어지는 느낌이 들게 밀어주시고 여덟. 수현님 할 때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린 느낌은 아니고 가슴 아홉. 평평한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열. 현아님 복부 힘 조금 더 잡아주시면 좋고요. 하나. 밀어낼 때 좋습니다. 좀 더 밀어내실 수 있어요, 현아님. 둘. 다미님 손이 너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가슴 높이로 잡아주실 거고요. 넷. 은수님 상체가 하나. 보이지 않아서. 다섯. 네,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용하면서 롤을 해보실 거고요. 이렇게 루프밴드를 착용하신 상태 혹은 세라밴드를 손으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무거운 덤벨을 두 개 덤벨 잡아주시고요. 주시고 상체를 숙여주신 상태에서 밴드를 계속 살짝 벌려주시고 그대로 날개뼈를 밴드 벌리는 힘을 유지하면서 모아주시고 천천히 내려주시고 모아주시고 내려주실 거예요. 네. 계속해서 어깨 뜨지 않게 눌러주시면서 밴드를 좌우로 벌리는 힘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20개 두 세트 해볼게요. 이 두 가지 운동을 하시게 되면 날개뼈를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준비. 바깥쪽 밀어주시면서 시작. 하나. 네. 둘. 네, 하나님 좋습니다. 조금만 더, 약간만 더 손 벌려주시면 좋거든요. 살짝만 더. 네. 네, 다미님 좋습니다. 어깨는 골반 쪽으로 조금 더 눌러주신다는 다섯,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일곱, 네, 수현님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어깨가 여덟, 위로 들리지 않도록 어깨는 골반 쪽으로 조금 더 눌러주신다는 아홉,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꼬리뼈를 살짝만 더 열, 약간 오리궁뎅이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중심은 살짝 앞에 있어야 하나, 됩니다. 둘, 네, 은수님 좋습니다. 셋, 네, 예진님도 계속 벌리는 힘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넷, 같고요. 잡은 주먹이 다섯,
조금 더 골반 쪽으로 붓게끔 당겨주실게요. 살짝만 더. 네, 민정님 너무 좋습니다. 여덟. 네, 성우님도 그렇죠. 아홉. 계속 바깥으로 벌려주시면서. 열. 네. 이렇게 한 세트 더. 가보실 거예요. 생각보다 요거 끼면은 강도가 좀 더 올라가서 강도를 올려주시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요거 강도가 약하면 살짝 꼬아서 잡으셔도 돼요.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성우님 좋습니다. 둘. 턱 살짝만 더 당겨주실 거고요. 당길 때 상체가 셋. 일어나는 건 반동을 살짝 쓰는 거여서 상체가 일어나면 안 돼요. 넷. 좋아요. 다섯. 민정님도 좋으시고 고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실 여섯. 거고 어깨 위치 지금 좋습니다. 일곱. 네, 조여진님도 날개뼈 충분히 모이고 있고요. 여덟. 김수현님 턱 많이 떨어지지 않게 살짝 들어주셔야 아홉. 되고 무릎 조금 더 구부려주시면 좋아요. 어깨 열. 빼지 않게 더 눌러주실 거고요. 수현님 고개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살짝 들어주셔야 하나. 돼요. 그렇죠. 근데 고개는 들되 상체는 숙여야 돼요. 둘. 그렇죠. 셋. 은수님 자세 좋습니다. 밴드 계속 좌우로 벌린 힘 놓치지 마시고. 다섯. 현아님도 살짝 상체 일어나는데 여섯. 상체 조금 더 일어나지 않게 당길 때 상체 오히려 가만히 일곱. 고정. 네, 지금 좋았어요. 그리고 발 보폭 여덟. 조금 넓은 느낌이거든요. 무릎 아래에 발이 위치할 수 있게 발 조금 아홉. 모아주세요. 마지막. 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날개뼈를 잡아줬으니 저희 이제 가슴 운동으로 넘어가서 체스트 플라이 진행해 보실 거고요. 폼롤러 준비해 주시고 가벼운 덤벨 두 개 가지고 와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덤벨 준비해 주시고 폼롤러 위에 누워주시고요. 누워주시고 가슴 앞에 덤벨 잡아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 손목 일자되게 열었다가 호흡 뱉으면서 후 앞에서 모아주시는 동작 20개 가볼 거예요. 어깨 뜨지 않게 계속 눌러주시는 힘 주시고 열릴 때는 가슴이 늘어나는 힘, 모을 때는 가슴이 앞으로 살짝 들리는 힘을 주겠습니다. 준비. 준비, 선벨 잡아주시고요. 자. 자, 그대로 쭉 열어주실게요. 하나. 둘. 네, 성우님 좋습니다. 셋. 가벼운 덤벨 없으시면은 맨손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내려왔을 때 주먹의 위치가 어깨보다 살짝 밑에 있어야 돼요. 다섯. 네, 민정님 좋고요. 잘하시니까 조금 더 호흡을 여섯. 들이마셨다가 호흡까지 이용을 해볼게요. 일곱. 네, 예진님도 그렇죠. 좋습니다. 여덟. 아홉. 네, 은수님도 가져올 때 조금만 더 가슴을 열. 조금 더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실게요. 턱 아주 살짝 당겨놓고 가슴을 하나. 살짝 이렇게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가슴이 이렇게 약간 살짝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실게요. 네, 좋아요. 셋. 네, 수연님, 좋아요. 네. 네, 다미님도 다섯. 호흡 들이마시면서 가슴 쭉 열어주셨다가 복부 잡고 후 여섯. 좋아요. 네, 현아님도 그렇죠. 가슴 열고 일곱. 네, 세 개만 더 가슴 열어주세요. 여덟. 네,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 하나. 열. 네. 한 세트 더. 그래서 의식적으로 호흡하실 때 가슴을 이렇게 부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들이마셔주시면은 조금 더 체스트업 상태가 잘 유지가 되실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시작. 가슴 운동에서 중요한 건 계속 가슴이 어깨보다 위로 들려져 있는 거고요. 하나. 호흡을 뱉으면서 덤벨을 모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현아님 가슴 잘 열려 있으시고요. 호흡을 뱉으면서 가슴 든 상태로 덤벨을 계속 모아주시면 돼요. 지금 자세 아주 셋. 좋아요.
다미님도 네. 가슴 확장되어 있는 거 좋고요. 손의 위치도 좋습니다. 다만 덤벨 새끼손가락 쪽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다섯. 손 수평 바닥과 맞춰주실 거예요. 좋아요. 여섯. 수현님 모으면서 어깨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어깨 계속 눌러주실 일곱. 거고요. 좋습니다. 은수님 팔꿈치 살짝만 더 구부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슴 좀 더 들어주시고 아홉. 조혜진님도 좋습니다. 열. 가슴 조금 더 들어주시고 민정님도 상체 위치 너무 좋고요. 셋. 성우님 늘릴 때 바닥에 닿을 때까지 조금 더 늘려주셔도 좋아요. 그렇죠. 최대한 늘려주시고 모아주시고 모을 때는 팔꿈치를 살짝 펴면서 앞쪽으로 가슴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여섯. 김민정님 아주 좋아요. 일곱. 세 개 더. 여덟. 은수님 덤벨 기울어지니까 세로로 조금 더 잡아주시고 아홉. 기울어진다는 게 손이 새끼가 이렇게 마지막.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듯이요. 이렇게 기울어졌다? 손을 이렇게 주먹을 일직선으로. 열. 네, 맞습니다. 이제 플랭크 가볼 거고요. 폼롤러 앞에 가로로 두시고 폼롤러를 밀어내면서 하는 형태의 플랭크로 가보겠습니다. 40초씩 두 세트 하고 나서 다시 등 운동으로 가볼 거예요. 팔 아래쪽에다가 폼롤러를 대주시고 아까 전에 계속 연습했듯이 날개뼈 뒤로 밀어주고 아래로 살짝 누르는 힘을 줘서 당기면서 복부 힘줘서 유지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그대로 쭉 살짝 날개뼈 밀어주실게요. 네, 현아님 팔꿈치로 쭉 밀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좋아요. 네, 다미님 너무 좋고요. 지금 유지. 네, 수현님도 좋습니다. 지금 몸 떨리는 거면 정상이에요. 네, 은수님 좋고요. 예진님도 조금 더 밀어주실 거예요, 날개뼈. 네, 민정님도 계속 밀어주시고요. 성우님도 유지. 10초,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네. 네. 한 세트 더 저런 가보실게요. 네, 바로 한 세트 더. 준비. 자, 준비. 시작. 자, 다시 밀어보실게요. 쭉. 네, 현아님 복부도 살짝 안쪽으로 말아볼게요. 그렇죠. 조금 더 날개뼈 조금 더 밀어주셔야 돼요. 다미님 유지.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네. 10초.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원암 덤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챙겨주시고요. 스텝박스 가져와 주시고 네, 스텝박스 챙겨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맨바닥에서 지지하신 형태로 가능합니다. 네, 얘는 챙겨주시고요. 막 굳이 높이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한쪽 팔과 무릎을 스텝박스 위에 올려주시고 무거운 덤벨 잡아주실 거예요. 살짝 무릎 아플 수 있으니까 매트로 한번 덮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트로 스텝박스 조금 감싸서 조금 쿠션감 있게 해도 괜찮아요. 네, 한쪽 어깨 밑에 손목을 두신 상태에서 지지해 주시고 덤벨 잡아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먼저 팔로 당기면 팔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밀어주는 힘을 주고 그 다음 팔꿈치를 구부려야 등에 힘이 잘 와요. 그래서 어깨 뒤로 밀고 팔꿈치 구부려서 1초 유지 다시 천천히 펴주는 동작으로 저희 한쪽 딱 15개씩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깨 밀고 수축. 자. 하나, 둘, 셋. 네, 성우님, 네 좋아요. 대신에 지금 네. 날개뼈 움직임 너무 좋은데 몸이 조금 너무 다섯, 위로 같이 뜨지 않게끔 바닥으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주셔야 돼요.
여덟. 네. 아홉. 매직님 한번 가볼까요? 열.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네. 하나. 조금만 더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조금 더 눌러주시고요. 둘. 네, 다미님 살짝만 더 조금 더 당겨주세요. 살짝만 셋. 더. 그렇죠, 거기까지. 넷. 수연님은 다섯. 네. 반대편 준비 시작. 자. 하나. 네, 현아님 좋습니다. 둘 셋. 어깨는 조금만 더 골반 쪽으로 조금 더 누른다는 느낌으로 넷.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더. 다섯. 여섯. 네, 은수님 좋습니다. 마지막 당기셨을 일곱, 때 가슴은 살짝 열려 있어야 돼요. 여덟. 네, 수연님 좋아요. 아홉. 상체 조금만 더 바닥으로 눌러주는 힘 가져주시면 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진님도 그대로 하나, 팔꿈치가 위로 솟지 않도록 조금 더 눌러주실게요. 둘. 네, 민정님 좋습니다. 셋. 네, 성원님도 네, 복부 힘 조금 더 가져가서 그쵸, 몸 너무 돌아가지 않게 다섯, 조금 더 잡아놓고요. 네. 그래서 등 뒤쪽에 느낌이 오면 제대로 해주시는 거고, 약간 한쪽 손에 당기면서 옆구리에 손을 댔을 때 이 옆구리 쪽에 수축감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이 옆구리 뒤쪽, 네, 여기에 느낌이 오시면 제대로 해주신 거예요. 네.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깨가 밑으로 눌려 있어야 돼서, 맞아요. 지금 이제 엎드려 있으면은 그 누르는 그 방향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내발기기 자세처럼 엎드렸다면은 이쪽으로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팔을 조금 더 내 골반 쪽으로 누른다는 생각을 좀 해주세요. 요렇게. 요런 느낌보다는 요렇게. 네. 자, 준비. 시작. 15번입니다. 하나. 둘. 성우님 좋습니다. 가슴 셋. 살짝만 더 들어주시고 허리는 조금 눌러주세요. 바닥으로. 넷. 좋아요. 다섯. 인성님 덤벨이 멀어질 때 너무 훅 멀어지면 등에 힘이 빠지니까 여섯, 많이 멀어지지 않게 여기에 텐션으로 잡아줘야 돼요. 일곱. 네, 거기서 바로 당겨주시고 여덟. 조혜진님 좋아요. 아홉. 턱 살짝 당겨주시고 열. 호흡은 당길 때 뱉어주실 거고요. 하나. 애지님 당겼을 때 위에서 조금 더 머물러 주셔야 됩니다. 둘. 그쵸.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셋. 이다미님 가슴 조금 넷. 더 열어주시면 좋고요. 가슴 좀 더 열어줄게요. 다섯. 반대편.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네, 수연님 좋습니다. 내려놓을 때 천천히 셋, 내려질 거예요. 넷. 너무 좋아요. 골반 위치도 좋고요. 다섯. 고개 떨어지지 않게 살짝 조천해 주시고. 여섯. 일곱. 현아님도 자세 좋습니다. 여덟. 은수님 어깨 누르는 아홉, 힘 살짝 더 주시면 좋고요. 자, 날개뼈도 열, 조금 더 등 뒤로 밀어내 줄 거예요. 하나. 현아님 골반 살짝 열리지 않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닫아주시고, 그쵸? 셋. 다미님 등에 긴장감 넷, 잘 들어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다섯. 네. 저희 마무리로는 팔 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오버헤드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가보실 거고요. 무거운 덤벨 하나 잡아주시고 그대로 팔 뒤로 넘겨서 접었다가 펴주는 동작 20개 하고 마무리로 10초 유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잡아서 넘겨주시고요. 팔꿈치 너무 뒤로 가지 넘어가지 않게 귀 옆에 고정해주시고 팔 아랫부분을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성은님 좋습니다. 둘. 서서 하시기 때문에 복부랑 셋. 엉덩이도 긴장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민정님 범위랑 다섯. 수축 이완 범위 너무 좋아요. 여섯. 예진님도 그렇죠. 일곱. 그렇죠. 복부 계속 유지. 여덟. 최대한 수직으로 그대로 밀어주실게요. 아홉. 네, 은수님도 너무 좋습니다. 열. 팔꿈치 각도 계속 유지해주시고요. 하나. 네, 수연님도 범위 너무 좋습니다. 셋. 바비님도 최대한 그대로 수직으로 갈 수 있게끔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네, 현아님도 범위 좋은데 마지막에 여섯. 팔꿈치를 너무 튕기듯이 탁 하드기보다 지그시 밀어주실게요. 네, 지금처럼요. 여덟. 아홉. 하나만 더. 열. 유지 10초. 하고 유지 10초 할게요. 버텨 줄게요. 밑에서. 둘. 네. 셋. 유지. 넷. 더 접어 주셔야 돼요. 다섯. 여섯. 네. 거기서 유지.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넘겨 주시고요. 네. 한 세트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뿌듯하게 가보겠습니다. 대로 넘겨서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성원님 팔꿈치 펴주시는 정도 좋으시고. 셋. 민정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다섯. 예진님 고개 위치 좋고요. 여섯. 은수님 조금 일곱. 더 펴주실 수 있고요. 수연님 오른쪽 팔꿈치가 좀 더 벌어진 느낌이어서 네, 오른쪽 좀 더 모아주시고 아홉. 네, 담임님 좀 더 힘내서 펴볼게요. 하나. 현아님도 더 끝까지 펴주시고 둘. 이번에는 10초 홀딩하고 10개 더 가볼 겁니다. 셋. 잘 버텨주셔가지고 넷. 네, 상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다섯. 펼 때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게 현아님 조금 더 잡아볼게요. 여섯. 일곱. 성우님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좀 더 잡아주시고 여덟. 아홉. 민정님 아주 좋습니다. 열에서 유지해요. 유지.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열 개 더 갈게요. 하나. 마지막이에요. 펼게요. 그쵸? 둘. 좋아요, 지금부터예요. 아, 지금부터예요. 셋. 넷. 호흡은 펼 때 뱉어주시고 다섯.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연결할게요. 여섯, 일곱. 민정님 자세 좋습니다. 여덟. 유진님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홉. 마지막. 대로 열. 네. 이렇게 오늘은 전신 알차게 불태워봤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또 수요일 라이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